말라바스과의 두 번째 아침이 시작됐어요. 이수의 다이브 로그. 오늘은 딥다이빙 가는 날이에요. 작은 배를 타고 조촐하게 3명의 다이버. 이름 없는 딥다이빙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갑니다. 해외에서 딥다이빙 하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두근거려요. 태연이가 미션을 완수했네요. 다양한 산호들이 보이고 산호를 감싸고 있는 다목 말미잘이 보여요. 제주도에서 봤던 슬픈 광경이 떠오르네요. 35m. 아무래도 포인트에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. 어? 너는 왜 거기 그러고 있니? 그런데 뭔가 포인트를 잘못 떨어진 느낌이네요. 플랜대로라면 더 깊어야 하는데 말이죠. 신기한 건 이렇게 깊은 물속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네요. 그리고 다양한 산호들도 있고요. 이건 뭐죠? 엄청 큰 산호예요.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르는 이 커다란 산호. 크리스마스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 트리 장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딥다이빙은 마무리합니다. 잔치국수 그리고 비빔국수. 다이빙 끝나고 먹는 국수 맛은 정말 꿀맛이에요. 갑자기 천악정 리조트의 엄마 국수가 생각나네요. 여기는 어디죠? 드라곤 제이원 리조트입니다. 이제 밥 먹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. 오후에 한 탱크 더. 오후에도 딥 다이빙인데 아까는 근데 35m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. 근데도 그 공기 맛이 와 너무 시원했어요. 여기 계신 강사님은 춥다고 했는데 역시 저는 한국 다이버인가? 뭔가 되게 시원하고 호흡이 아 이제 숨 쉴 것 같다. 30m 건에 왔는데 딱 들숨을 쉬는데 와 속이 폐까지 시원해지는 그 느낌. 응? 좀 숨이 덜 막히고 막 개운한 느낌 있잖아요. 낮은 수심에서 숨을 쉬다 보면 뭔가 계속 답답하고 개운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상승할 때 조금 어렵지만. 이제 두 번째 다이빙 가볼게요.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. 바닥이 안 보여요.
괜찮니? 괜찮냐고, 괜찮냐고.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여기는 우주에 온 기분이에요. 뭐가 좋다는 건지. 아무래도 살짝 마티니 효과가 온 것 같죠? 저기 생명체 하나 발견했습니다. 해파리예요. 너무 아래에 있어서 가까이 갈 순 없고 그러다 60, 70m 갈 것 같아서요. 상승합니다. 해외에서 이렇게 딥을 탄다는 거 새로운 매력 같아요. 적당한 수심에서 빗내림과 함께 감압을 하는 것도 정말 편안했어요. 결국 태연이는 피를 토했네요. 와, 퇴근을 한 거 이제 더 이상 몸이동은 안 아플 거야. 긴장되는 순간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태연. 에이지나 공기를 절대 내손에 넣지 않았어. 진짜 나 이걸 보면 아 대충 나이구나 지금. 안녕하세요. 다이빙 끝나고 지금 수영장입니다. 핸드폰. 네. 이거 케이스 벗겨가지고 그냥 저는 아이폰 10가 맥스예요. 모든 다이빙을 마치고 버디들과 함께 와인을 마십니다. 또 마십니다. 림, 볼, 템포. 이 새끼 자나 봐. 하이, you know, yeah, Korea famous YouTuber. Yeah, famous YouTuber. 우리 또 만나요.